김도훈 감독님이 부임을 하시고 네. 최근에 또 리그 우승까지 했는데 어떤가요? 김도훈 감독님의 지도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 전과 좀 변화가 있었나요? 팀은 이제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로 뭉치도록 이제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우승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사실 싱가포르에는 여러 인종이 존재하다 보니까 여러 문화가 있고 또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뭉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한데 감독님이 오시면서 그거를 빠르게 이뤄내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승까지 이제 결과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님이 아무래도 한국 분이고 제가 또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장에서도 이제 시합장에서도 감독님이 이제 여러 주문을 해주시고 또 감독님과 이제 많은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저도 감독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이제 빠르게 이제 경기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이제 여러 경험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많은 배움을 주셔서 또 이제 잘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 감독님과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우선 이제 축구 이 전술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한국말을 할줄 알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아직 영어가 지금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감독님을 도와드리면서 영어에 대한 이전 이런 해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팀원들한테 가끔 주문하실 때 제가 또 도와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감독님도 이제 저한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한국말로 하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편하시다고 이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또 이제 전술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거를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이제 편하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또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감독님과 이제 밖에서 커피도 가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적응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 근데 또한 명의 한국인 선수, 김신욱 선수가 입단을 했어요. 네, 옆에서 보니까 같이 훈련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 있는 이제 팀원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김신욱 형님의 이제 커리어를요. 다 저도 그렇고 다른 이제 팀원들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우기 형의 이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명성을 제가 많이 들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역시 같이 훈련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이제 신우기 형의 역시 이제 위닝 멘탈리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강한 프로페셔널 자세도 그렇고 역시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우기 형과 같은 이제 선수랑 같이 사실 시합도 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걸 사실 감사했어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김신욱 선수와도 많이 가까워졌네요. 네, 신우경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저도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우경과 저만 이제 혹시 사실 한국어로 이제 대화를 하고 사실 신우경도 그게 편하고 저도 이제 그게 편할 때가 있어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눌 수밖에 없는 사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신경과 이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김동 감독님과 세 분이 또 식사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김동 감독님이랑 이제 신우경,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얘기 많이 나누고요. 밖에서 아마 커피나 이제 밥 먹게 되면 제가 이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마 제가 밥을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리어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게 이제 힘든 자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싱가포르에서 지금 활동을 하실 때 이제 북한 원정 경험이 있거든요. 네. 당시 이제 북한 원정을 갔었던 상황, 이런 것들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북한을 갈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AFC 컵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가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 때문에 이제 홈 유나이티드 이 상태에서 이제 북한 원정을 가서 경기를 뛰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귀화 전이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이제 과정, 그리고 이제 공항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군인으로 이제 보이는 이제 한 명이 이제 계속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밀착 이제 감시를 계속했고요. 다른 이제 팀원들은 이제 북한에 가서도 이제 편안하게 좀 지내고 사람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북한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제 얘기하지 말라는 이런 이제 조치도 계속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선수 송영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동기나 아니면은 뭐 같이 축구부 생활을 했던 선후배 중에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는 선수가 혹시 있나요?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민기 선수라고요. 이제 광주 FC에서 이제 왼쪽 수비수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거의 뭐 평생 같이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선배로서 이제 선준호 형과도 이제 계속 관계 유지하면서 연락하고 이번에 중국에서 우승했을 때도 이제 축하드린다고 이제 메시지였고요. 지난 여름에 그 골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박지성 선수가 롤 모델이라고 또 밝히셨어요. 현재 지금 이제 싱가포르 대표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속팀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도 박지성 선수에게 영감을 얻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이제 박지성 선수님에게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10대 때 축구를 배울 때 박지성 선수 영상을 보면서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이제 활동량을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또 이제 압박을 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는지 그렇게 계속 보면서 공부하고 연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를 좀 가볍고 닦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송희영 선수도 두 개의 심장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여기 싱가포르 팬들이 이제 세 개의 뭐 패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어허허. 얘기는 했었는데 조지 선수 이제 형님 같은 그런 생각에 두 개의 뭐 심장 갖고 있다라고 비교가 되기에는 너무 과분하죠. 아, 심장과 폐의 차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2022년도 새롭게 또 밝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해요. 뭐 올해 뭐 각오라든지 아니면 또 혹시 이제 또먼 훗날에 K리그에서 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뭐 그런 것도 아시아 쿼터제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동남아 시장이 좀 커지면서 이제 여러 구단에서 동남아 쿼터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우선 올해 이제 ACL 경기도 있고 이제 한국 팀과도 만날 수가 있는데 팬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각 이제 한국 구단 관계자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할 거고요. 여기 싱가포르 이제 동료나 아니면 이게 한국 이게 싱가포르 사람들한테 코리아 싱가포리안이라고 불릴 때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한국인이었다가 이제 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 이제 부끄럽지 않도록 겸손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싱가포르 리그와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